특성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커머셜 그 자체의 선곡도 매우 커머셜하게 준비해왔는데 여러분들 기준에서 더 커머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별명이 홍대시대 가짜 락커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가지 장르 여러분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가져와봤어 특집으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곡은 저희 제가 원래 밴드 벤츠위레오라는 밴드의 리더거든요. 그래서 저희 노래 중에 가장 얌전한 노래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묘한 밤이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커머셜하게 시작한다고 했지만 좀 잔잔바리하게, 저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잔잔바리하게 시작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페달 위치를 잘못 놓은 것 같아요. 허리디스크가 올 것 같아요. 사이드로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또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노래를 준비를 했는데 제가 벤치레오라는 그룹으로 락을 하기 이전에는 R&B랑 이제 재즈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딱 그 버스킹스 때 13년, 14년에 나가보시면은 그 이제 경찰에게 많이 쫓기는 그런 역할이었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신촌에서 버스킹 많이 했는데 떡볶이 노점상 앞에서 이렇게 장사를 했었는데 떡볶이 아주머니가 저를 신고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떡볶이를 매출의 상승에 상당한 그 일조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공생관계가 되지 못했던 어떤 그런 나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굉장히 그 사랑하고 열심히 불렀던 그 싱어송라이터가 이제 제임스 모리슨이라는 가수인데 이게 그 한국 분들은 제이슨 브라즈랑 존 메이어를 좀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때 2011년에 제임스 모리슨까지 3J라고 그 기타 들고 설치는 유명한 3인방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제임스 모리슨이 애를 보다 보니까 많은 앨범 활동도 못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슬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애를 보고 있는 제임스 모리슨 대신해서 제가 오늘 제임스 모리슨의 Something Right이라는 노래를 불러드릴 텐데 이 노래가 영어이기 때문에 막간의 설명을 또 곁들이자면 정말 이런 외로운 뮤지션이었던 나에 대해서 유일하게 손을 잡아준 당신이 있어서 나는 그게 유일하게 something right, 옳은 결정이다. 이렇게 하는 굉장히 멋있는 얘기인데 제가 하니까 좀 안 어울리네요. 그렇죠? something right이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전혀 연출된 장면이 아니라는 점. 제가 하면 다 각색인 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솔로로 나오는 게 올해 몇 번 안 되다 보니까 당황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남씨 대단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But I can see the proof again in your eyes. Yeah, I must have done something right. Cause you know, really such a fool. I'm gonna wanna sign next to you. You see the touching me, hold me tight. Yeah, I must have been something right. Something right, something right. Yeah, I must have done something right. I'm about to something right. I know I'm the main world ladies. There's nothing else I'm sure that's certain of the love. I'm the thousand miles away from yesterday. Only have things that I cry. Only ever have a sad song. Then I can see the proof again in your eyes. Then I must have been something right. Cause then I really such a fool. Cause I'm not all the time next to you. Is in the touching me, hold me tight. Yeah, I must have been something right. Something right, something right. Then I know I did something right.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now I did something right. Something right이라는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펜토어에 이렇게 혼자 이렇게 올 때마다 저희 멤버들은 아무도 안 오지만 약간 들어가라.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혼자서 연습은 안 하고 철학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데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그죠? 제가 그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았던 그러니까 커버들을 준비할 때는 좀 영향을 많이 받았던 아티스트의 노래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노래를 꼭 한번 공적인 자리에서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 약간 저도 약간 홍대병이 거든요. 그래서 뭔지 아시죠? 홍대 디지즈. 그래서 남들과 다르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가 뿜뿜 솟아올랐기 때문에 저는 홍대병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홍대병 많이 많이 걸려주시고요. 홍대에서 뵈어서 반갑다는 얘기를 이렇게 지저분하게 할 줄 몰랐는데 저희 이적의 레인이라는 노래를 불러드릴 건데 굉장히 아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저랑 same generation 을 넘어서신 것 같은데 자 이적의 레인이라는 노래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마다 맥북을 풀어야 되는 그런 단점인데 좀 허리 디스크가 안 올 것 같아요 이제. 네.
모두는 적지 못하고 믿었지. 그건 어리석은 착각이었어. 이맘때쯤 네가 좋아한 쏟아지는 비까지 나의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건 너를 보고 싶어서. 내가 울 줄 몰랐어. 마르지 않는 눈물을 남겼네. 하루하루 갈수록 조금씩 작아져만 가는 내게 너 영영 그치지 않은 나에게 마르지 않는 눈물을 남겼네. 이제 믿으시겠죠? 제가 재즈 출신이라는 사실을. 갑자기 분위기 약간 이태원 부기우기 돼가지고 그렇죠. 분명히 나는 밴더에 왔는데 두 가지만 보여드렸고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모습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자, 이적의 Rain이라는 노래였고 저는 그 울적할 때마다 좀 이 노래를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딱 울적한 순간들이 있으시죠? 네. 많이 없으신 것 같은 걸로 알고 저희 또 너무 커버 곡 위주로 준비해 온 것 같은데 다섯 곡 중에 여덟 곡 중에 다섯 곡을 커버를 준비했네요. 안 하면 좀 섭하니까 겨울에 좀 잘 어울리는 저희 벤츠레오 밴드 유자차라는 노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자차 먼저 또 불러드리고 헛소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프로 밴더러시네요. 선을 끌어주셨습니다.
조금만 더 짠 속에 추억이 흐르네. 내 옆에 달달한 침표를 스며시 새기 떠난가 앉아다 다시 흔들어 봐도 넌 계속 그대로 흔적이가 부러지고 가라앉고 널 털어내고 끌어내봐도 넌 여기 없잖아 여기 너는 없잖아 너가 드는 잔 속에 네가 쌓이는 너무 밤 네가 쌓이는 너무 밤 널 쏟아버린 맘 속에 짙게 쌓이는 너무 밤 짙게 쌓이는 너무 밤에 나뭇잎이 물들어가는 조용한 계절 속에 슬픔은 흐른데 내 옆에 담담한 마침표를 쉼없이 쓰기 떠난가 봐 앉아다 다시 흔들어봐도 넌 계속 그대로 네가 네가 쌓이는 너무 부끄러워하시네요. 널 쏟아버린 맘 속에 짙게 쌓여 올까? 짙게 쌓여. 너무 잘하시는데. 가창력을 꽁꽁 숨겨주실 필요는 없는데 저희 어머니 목소리는 확실히 분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랑 목소리 비슷하셔가지고 성별이 다른데 굉장히 비슷하다. 그래서 제가 그 아마추어 밴드 할 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의 목소리는 개성이 없다 라고 하셨는데 근데 또 개성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성에는 동일하시죠. 그렇죠?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자기 목소리랑 똑같아서 개성이 없다라고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이었고 그날 이후로는 제가 어머니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그 저희 벤치료 공연마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너무 그 같이 오신 팬분들에게 술도 사주시고 안주도 사주시고 너무 어머니의 마음으로 보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벤치료 공연을 오면은 약간 그 코너 속의 코너 어머니를 잡아라 뭐 이런 코너가 있기 때문에 항상 거주 곳을 입고 계세요. 그래서 그 밴드 관계자분들도 물어보시고 오늘 어머니 오시냐 이렇게 DM 보내주시고 어쨌든 저는 뭐 어머니가 매우 좋다라는 말씀 급결론 내리겠고요. 자, 불효자 컨셉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저희 배치료는 원래 그 굉장히 그 좀 유쾌한 척을 하는 밴드인데 오늘은 조금 연말 분위기 좀 내보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아무래도 오늘 오신 분들이 이제 지환님 보러 오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제 또 이 아추리아 이 건반이 이제 지환님도 쓰시는 건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학연지연 건연 아닌가. 건반 인연이 있기 때문에 무슨 소리를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락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힙합은 또 만약에 안 들으실 텐데 제가 그 홍대 시대 가짜 락커라는 별명이 있는 게 맨날 힙합만 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또 밴더라는 이질적인 공간에서 그 최근에 이제 쇼미더머니 10에서 회전목마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자이언티 원슈타인이 이제 했죠. 그 이 노래를 작곡한 그 비트메이커가 슬롬이라는 사람인데 그 국민의힘 이준석 씨를 닮아가지고 그래서 그 별명이 뭐냐면 국힘 원탑이라고 새로운 별명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려고 제가 웃기려고 했습니다. 자 소코도모의 회전목마라는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슬플 때다 이 노래 찾아와 세상이 것처럼 생은 회전목마 뭐지? 잠깐만 혹시 마이크잉 마이크를 조금 더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원성이 좀 돼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슬플 때마다 이 노래가 찾아와 세상이 둥근 것처럼 우리 인생은 회전목마 우린 매달려가 언제쯤 끝나가자 몰라 엄마 벌써 정신없이 달려왔어 Speed up 어째로 돌아가는 시계를 보다가 어려워 어른이 되어간 과정이 On the road 24 시간이 아까워 Big noise everything when you 어렸을 때처럼 바뀌지 않는 걸 찾아 나섰단 말이야 왜냐면 그때가 더 좋았어 나 It's your Let me go baby time machine time I'm go back 주랭이가 좋았을 때처럼만 내가 슬플 때마다 이 노래가 찾아와 세상이 둥근 것처럼 우리 인생은 회전목마 우린 매일 달려가 언제쯤 끝날 잘 몰라 빙빙 더가는 회전목마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엄마 벌써 정신없이 달려왔어 Speed up 그대로 돌아가는 시계를 보다가 정중까지 뺏은 건지 탓할 곳은 어디 없네 31 세에게 너무 큰 벽 그게 말로 하고 싶어도 어려웠어 가끔은 어렸을 때로 돌아가 불가능하단 걸 나도 잘 알아 그 순간만 고칠 수 있다면 지금의 나는 더 나았을까 달려가는 미터기 또는 올라가 기사님과 어색하게 눈이 마주 창문을 열어보지만 기분은 좋아지지 않아 그래서 손을 밖으로 쭉 뻗어 쭉 뻗어 흔들리는 택시는 어느새 목적지에 도달했다고 해 방 하나 있는 내 집 안에 손에 있던 짐들은 내가 힘들 때마다 이 노래가 찾아와 세상이 둥근 것처럼 우리 인생은 회전목마 우린 계속 달려가 언제쯤 끝날지 잘 몰라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마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빙빙 돌아올 우리의 시간처럼 I'm on a TV show You never even know 사실 얼마나 많이 불안했는지 정신없이 돌아서 어딜 봐 할지 모르겠어 들리나요 여기 보란 말이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마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빙빙 돌아올 우리의 시간처럼 슬픈 배전목 빙빙 돌아가는 배전목마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빙빙 돌아올 우리의 시간처럼 인생은 배전목마 인생은 배전목마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힙합을 전혀 들으시지 않는 여러분에게 이 노래는 힙합이 아니다 라고 인터넷 유튜브에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자신있게 들려드릴 수 있었어요. 랩이 어딨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 충분히 동의합니다. This is not hip-hop 이렇게 그 댓글은 달지 않았습니다. 제가 좋아요 하나만 누르고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연말에 듣기에 뭐 가볍게 듣기에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속고동무의 회전목마 들려드렸습니다. 뭐 이쯤에서 저희 벤츠유료도 많이 팔로우도 부탁드립니다. 웃는 거 봐라. 자, 이미 하신 분이죠? 그렇죠? 제 아는 동생인데 굉장히 저 친구 팔로우 받느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시죠? 약간 지인 팔로우 받기 굉장히 힘든 거. 굉장히 냉정한 친구이기 때문에 저한테 오늘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목 상태 어떠냐. 그래서 좀 그렇게 좋진 않다. 아침에 윗집에서 공사하는 바람에 4시간 일찍 기상했다 이러더니 그럼 오늘 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도 오늘 다행히 왔어요. 들을만 합니까? 예, 괜찮습니다. 나중에 심층 취재 한번 해보겠고요. 자, 저희 이어서 벤츠의 발병이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참 좋아 시원한 바람 부어 소나기 속에 스쳐간 어제의 밤 잘 가 더 아프지 않게 I don't know how to do 난 네 미쳐져버린 습관처럼 바람이 불어도 그냥 멈춰서서 날아가지 않아 I don't know how to do what to do to stay 내 옆에 너 쓰지 못한 찢어진 일기장에 두더 꽃이 피네 지우지 못하와 이를 나 두버리고 간디 나 너무나 미워 너무 그리워 너무 보고 싶어 왜 이렇게 난 떠나가야만 했는지 Don't know what you do oh, 나 두버리고 간디 나 옷은 입네 내 다시 돌아올까봐 난 이렇게 너의 이름만 불러 원해 나 사실 괜찮지 않아 감기 힘듯이 열이 나 빗줄기 속에 새겨진 어제 그 말 잘 가 마지막 뒷모습 I don't know how to do 넌 이미 말라버린 습관처럼 바람이 불어도 그냥 굳어져서 부서지지
아직 nobody do what to do to stay 내 옆에 더 쓰지 못한 찢어진 일기장에 뜨거운 꽃이 피네 지우지 못한 이름 잊어버리고 네가 너무나 미워 너무 그리워 너무 보고 싶어 왜 이렇게 떠나가야만 했는지 Don't know what you do now 잊어버리고 네가 없으니까 내게 다시 돌아와 난 이렇게 너의 이름만 불러 감사합니다. 아, 네. 벤치히로의 발병이라는 노래였고요. 아리랑을 샘플링한 훔친 거 아닙니다. 작자 미상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샘플링했다는 점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느덧 분위기 저 혼자 이제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오늘 약간 그 프렌치 코스 요리 먹는 느낌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어떤 람씨가 이제 따뜻한 스프 역할을 했다면 저는 이제 포크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죠? 자, 가장 커머셜의 정점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 샤이니의 셜록이라고 굉장히 좋아하십니까? 셜록 좋아하세요? 저는 뭐 샤이니와 거리가 멀지만 그렇습니다. 그냥 같은 세대라는 점 제가 이 노래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몰래 샤이니 좋아하고 그러시죠? 약간 그 커뮤니티에서 약간 배제되는 그런 거 아닌가? 제가 너무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왜냐면 벤치레오 팬들 자꾸 공연 안 오세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들으면 좋다. 계속 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절에 온 것 같은데. 자, 셜록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누구라 해도 이 현장을 벗어나선 안 돼 명백한 이 사건 속에 귀찮지만 난 밀실 안에서도 자유로워 이미 너의 떨린 숨결 알아까지 놓치지 않아 밀라게 너의 심장에 부서 너의 불안한 글씨선까지 꿰뚫었어 난 용이 선상에 널 찾자 내서 널 Please 아무것도 모른 나는 궁금해 내 맘을 흔들어 기회를 노려 두 개의 날 빗방울도 처럼 터져 Be with I'm so curious yeah 사진 속 네가 순간 기소지야 I'm so curious, yeah, yeah, yeah. I'm so
번씩 널 떠올리다 뛰쳐낸다 내 머릿속을 채운 내 문 네가 원한 것이 뭔가 소리도 없이 넌 들은 이 순간이 내 맘에 소용돌이쳐 oh, I'm curious yeah. 사진 속 네가 순간 걸어 나와 yeah, yeah. I'm so curious Da, 사라져 샤이니의 셜록이었고요. 그냥 제 개인적인 기호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마지막 곡을 할 순서가 이제 왔는데요. 여러분들 또 연말이시고 굉장히 어떤 다시 한번 백신 패스 움직임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연말에 많이 저도 그렇고 지치는 기색이 역력한 것 같아요. 그냥 나이 먹어서 그런가? 자, 그래서 마지막에 조금 위로가 되는 노래를 좀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윤종신, 김필, 곽진원의 지친 하루라는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다음에 지환님 또 좋은 뮤지션이고 아직 저희 축전 안 나왔는데 굉장히 MG가 많이 나가지고 굉장히 죄송스러운 축전이 아마 곧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축전에서 저는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벤치료의 리더였던 이준행이었습니다.
지친 내 하루 위로 말해. 날 본다 도닥이면 왈칵 눈물이 날 것만 같아. 취한 숨에 걸터 앉은 이 밤 해내게 믿어준 대로 하나뿐인 걸 지금까지 오늘 이 기분 때문에 모든 걸 되돌릴 순 없어. 비교하지 마 상관하지 마 누가 그게 옳은 길이래. 옳은 길 따위는 없는 것 택한 그곳이 나의 길. 부러운 친구의 여유에 질주하 순서가 조금 다른 것뿐. 딱 한 잔만큼의 눈물만 뒤끝없는 분열로 버텨줄래 그날이 올 때까지. 믿어준 대로 해왔던 대로 처음 꿈꿨던 대로 오늘 이 기분 때문에 모든 걸 되돌릴 순 없어. 비교하지 마 상관하지 마 누가 그게 옳은 길이래. 옳은 길 따위는 없는 것 내가 걷는 이곳이 나의 길. 내가 걷는 이곳이 나의 길.